네. 자, 이진우 소장과 함께하는 시장 돋보기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이 많이 바쁘셨어요, 소장님? 최근에? 예, 바쁘기도 예. 하고 앞에 머리도 빠지신다는데 저도 머리가 아이, 새네요. 참. 시장 들여다보고 있으면. 웃으면 안 되는데, 진짜. 아니. 왜 저는 왜 이렇게 동감이 되죠? 저도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이렇게 때문에. 이렇게 열고 하는데 제일 안 그럴 것 같은 사람. 네, 그게 유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래요. 여기까지 하죠. 얘기하면 맘만 아파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왜 그렇게 말씀드려요? 좀 피곤해 보이셔서 예. 월요일인데. 예. 지금 뭐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만 네. 아침 일어나서 한 3시간 동안 뭐 자료 준비하고 오늘 또 그래도 시장 돋보기 많은 분들이 또 기다려 주시는데 뭔가 영양가 있는 얘기를 해야 된다 싶으니까 이게 부담스럽네요.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오히려 부러운데요, 소장님. 예,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장좀 잘 짚으셔야 되는데 조금 넉넉히 있었다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워낙 좀 작년 같은 경우에 최근까지도 잘 하시다 요즘에 네. 굉장히 좀 흔들리시는 모습을 보이더니 역시 좀 흔들려. 그거를 좀 많이 시청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예. 보니까 네.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좀 뭐야 이 어떤 예를 들어 스포츠 경기도 계속해서 어떤 그쵸. 긴장을 맞아요. 갖다가 계속해 나갈 수 없는 건데 네. 작년 4분기 넘기면서 작년 4분기 동안에 특히 12월 달에 굉장히 뭐랄까 진 빠지는 장을 본 이후로 한 3개월 동안의 랠리와 그리고 연준의 변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이런 거에 조금 이렇게 긴장을 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장하고 우리 장하고 그저 어느 정도는 뭐 미국 장의 100%는 반영을 못 하더라도 그저 끌려는 가겠지 싶다가 보니까 네. 이번에 우리 시장의 이 흐름 결국 우리 장을 갖다가 이렇게 짓누르는 우리 자체적인 펀더멘털의 부진 뭐 이런 부분 그리고 환율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오긴 온다고 봤는데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지금 시장이 각자 살 길을 찾는 시장이지라는 생각을 잠시 잊은 게 아닌가. 워낙 네. 트럼프가 세게 얘기라던가 거기에 홀려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홀렸죠. 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첫 번째 이제 들어보고 싶은 부분도 그 부분이었습니다. 네. 환율이 올라간 게 어제 지난주에 뭐 엄청 올랐잖아요. 예. 그랬죠. 그러면서 얘기가 나왔던 게 역시 이것 때문이었나?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점. 네. 그게 바로 지금 우리 시장과 미국 시장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 큰 싶어요. 차이죠. 예. 미국에서는 GDP 성장이 잘 나왔어요. 네. 또 3%더라고요. 예. 어이가 없는 건지 이렇게 잘 나오는 게 맞는지 이런 정도로 잘 나왔어요, 미국은요. 이것도 지금 이상한 거죠. 지금 순영 앵커께서 뭐 그냥 툭 튀어나오는 발언이 그거죠. 어이가 없다. 어? 아,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이게 뭐냐 어이없는 거죠. 하면은 예. 이 좋은 지표인데도 보고 어이가 없네 이 소리가 나오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 어이가 없다의 그 의원은 그 옛날에 그 뭡니까? 베테랑에서 유아인 씨가 그쵸. 영화 맷돌을 불러야 중에서 너 어이가 되는데. 없다는 게 뭔지 아냐 해가지고 맷돌의 그거 손잡이죠. 네. 네. 지난주에 16일날 나왔던 거 예쁘게 발표된 지난주 월요일날 방송했을 때이 도표 가져왔잖아요. 중국 그쵸. 예쁘다. 6.4%였어요. 예, 전년비 6.4%. 이렇게 아주 연착륙하는 그림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지난 주말에 GDP가 나왔죠. GDP가 나왔는데 전분기입니다. QOQ니까 전분기 대비 3.2% 올랐다. 지난 4분기에 2.2%인데 이거보다 1%포인트 더 높고 시장 그러게요. 컨센서스보다 거의 1%포인트 더 높은. 자, 그 와중에 자, 여기서 뭐 정확한 명칭보다도 1.3%의 의미를 그냥 인플레이라고 보시죠. 연준이 목표로 삼는 그거는 2% 그쵸. 아닙니까? 예. 네, 그런 상황에서 자, 저렇다. 이거는 이 그림은 글로벌 모니터에서 가져온 그림입니다. 네. 잘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뭐 때문에 이렇게 성장이 좋았지? 재고가 이만큼 늘었네요. 지금 이 파란 막대는 지난 4분기고 이 빨간 막대가 이번 발표된 1분기입니다.
재고가 이만큼 기여했다. 그리고 수출이 꽤나 기여했고 수입도 기여했다. 이 얘기는 수입이 기여했다 얘기는 GDP가 그런 거 산출 공식이 소비, 저기 투자, 정부 지출에다가 수출 더하고 수입 빼는 거잖아요. 그렇죠. GDP니까. 그만큼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성장률이 이만큼 늘었다. 그리고 또 깜짝 놀랐던 거는 뭐 1분기에는 연방정부 셧다운도 있었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예, 예. 그죠? 뭐 연방정부는 별로 없었다 치더라도 지방정부가 제법 뭐 정부 지출했다? 뭐 이런 식이 나왔습니다. 자, 믿어줍시다. 네네네네. 믿어주시죠. 네. 일단 이 재고가 늘었다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그만큼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진행 와중에 지난 어쨌거나 땡겼단 말이에요. 땡겨서 땡겨서 이렇게 그걸 해서 쌓아놓은 네, 것이다 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그거보다도 네.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네.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우선 수출 수입 부분에서 수입이 네. 줄어들어서 나타났다는 얘기는 네, 네. 지난 4분기에 이미 그만큼 땡겨서 그쵸. 수입을 했다는 네, 얘기고 네. 그 다음에 재고가 이만큼 늘었다는 얘기는 미국 기업들이 산출은 생산은 했습니다만 그것이 최종 판매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재고로 쌓여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차원이고 이 와중에 이제 지난 목요일날 나왔던 우리 한국은행 자료죠. 즉 전기 대비 마이너스 0.3%의 성장 한국은행 자료 그대로입니다. 자 밑에 이거는 그냥 기사예요. 뭐 다들 이런 기사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를 그냥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입니다. 그러니까 뭐 청와대라고 얘기하죠. 네. 기자 출신이죠. 그분도. 어느 정도 경제를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외 경제의 여건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듣기로는 정부 주출이 줄어드니까 이렇게 확 나왔다는 얘기도 저는 해석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건 정부인데 정부 쪽에서 확 줄이니까 그래서 예. 지금 이게 이렇게 됐다. 저 대외 경제 여건까지는 못 봤는데 이제 예. 이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저런 식의 어떤 진단은 조금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마사지가 됐건 좀 조작 가능성이 있건 아니면 눈치 보는 통계치가 됐건 간에 그렇죠. 어쨌거나 G2에 저 대비 우리는 나빴으니까 시장이 예, 거죠. 그런 예. 거죠. 특히 우리는 이제 제조업 부분에 부진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이번 1, 4분기에 제조업 마이너스 2.4% 이런 식으로 서비스업이 늘었다. 글쎄 세부 항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과 제조업이 안 좋다. 뭐 이런 식이니까 제조업 쪽이 굉장히 안 좋았네요. 예. 네. 이렇게 되니까 이 차이가 지금 그나마 달리고 있는 미국 조금 못 쫓아가는 우리 한국 그나마 네. 오늘은 의외로 또 힘을 내네요. 네. 그러게요. 일본하고 중국이 조금 이렇게 약보합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그거는 또 이따가 기술적으로 또 설명이 됩니다. 네네. 네. 아니 뭐 사실은 지난주에는 왜 우리가 이렇게 더 내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사실. 그래요. 예. 네. 같은 이유라면 같이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그게 예. 왜 나오냐면 또 미국 증시가 최근에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니까요. 랠리를 진짜 소위 말해서 랠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너무 이렇게 또 달리다 보면 이번 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뭐 FOMC도 있고요. 네. 무역 협상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를 지나면서 좀 고비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이번 주는 뭐 매주 이렇게 시황 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번 주도 중요해요. 이번 주도 대응이 중요해요. 뭐 이런 식으로 매주 강조하기 마련입니다만 이번 주는 상당히 중요하네요. 진짜로 중요한 주 진짜로 중요해요. 예. 예. 우선 4월하고 5월이 겹치는 데다가 그렇죠. 예. 네. 우리는 또 5월 1일 날 쉬죠. 그쵸? 장도 놀죠. 네. 근로자의 네. 날. 네. 그러고 나서 일본도 지금 먼저 황금 연휴 접어드는 데다가 네. 그리고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쉬어요. 저희는 5월 들으면 꽤나 많이 좀 못 뵀죠. 예. 그런 상황에서 월요일을 쉬지 말아야 될 텐데. 네. S&P 500 보입시다. S&P 500이 지금 위클리 차트로 가져왔습니다. 자 사상 최고치 경신이라는 얘기가 S&P 500 나옵니다만 이거는 종가 기준이에요. 그렇죠.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조금 남았는데 장중 고점은 2,940.91 작년 9월 20일 작년 9월에 찍었던 요거 뭐 갈라면 갈 수 있죠.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무거워요. 조금 무겁습니다. 아직 위클리에서 더 가도 돼요. RSI나 MACD 보면 아직 추세 살아 있고 이제 한데 그 다음에
나스닥은 장중치로도 종가로도 어쨌거나 전고점 넘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 기술적으로 대충 그러면 여기서 더 올라가는 와중에, 더 올라가는 와중에 얘들은 아마 이 고점이 아마 낮아질 거예요. MACD나 RSI도 어디서 멈추는가가 이제 궁금해지는 단목이고, 지금 당장 멈춰도 할 말 없고. 자, S&P 500 지수는 일간으로 보니까 하하 이번 주가 만만찮겠구나. 이 기술적인 이 무거워 보이는 이 상황 쉼 없이 왔는데 보시죠. 자, 이코노데이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는 일정표입니다. 네. 자, 이번 월요일 날 뭐 쭉 많은데 월요일 날 크게 눈길을 끄는 건 없습니다. 자, 내일 하고 모레 이틀 사이에 FOMC 열리죠. 네.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일 같은 경우에 유로존 GDP가 나옵니다. 플래시니까 아, 잠정치죠. 네. 이게 눈길을 끌고 수요일 날 그 다음에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옵니다. 매월 첫째 날 나오죠. ISM 제조업 지수. 지금 이거 좋으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중국의 PMI. 또 PMI. 4월 PMI. 자, 벌써 이렇게 3월 달에 들어서 상당히 쭉 제조 PMI가 좋아져가지고 오 이제 턴어라운드 하나 하는 그 희망을 줬던 중국 PMI 상당히 중요하죠. 네. 그 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날, 자 목요일 날은 유럽 쪽이 중요합니다. 프랑스 독일 유로존 할 것 없이 PMI. 최근에 우리 시황에서 또 방송에서 유로존 경기 얘기하면서 PMI 두둑 떨어지는 거. 네네네. 특히 제조업 쪽에서 푹 떨어지는 거 많이 봤으니까 여기서 턴어라운드가 나오느냐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유로가 더 추락하지 않을 것인가의 여부도 중요합니다. 그 전날 FOMC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와 그 다음에 유로존 PMI 이것은 오른쪽에 우리가 궁금한 것은 중에서 달러는 언제 그러면 좀 약세로 돌아줄까 네,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금요일 날도 중요하죠.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지표 당연히 중요합니다. 또 그날 또 그것도 나오네요. 인터내셔널 트레이딩 굿즈니까 상품 수지 무역 관련한 네네네. 그리고 US PMI 서비스 지표도 나오고 ISM 넘펌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니까 리그 카운트니까 이제 셰일 오일 네, 그거 시추공 수죠. 네. 이런 것들이니까 지금 우리 궁금한 게 유가가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 한방 날리는 멘트에 한 3%나 빠져버렸는데 하루에 미국 정치는 그러면 여기서 계속 조정 없이 갈까 아니면 꺾일까. 그리고 뭐 실적 중에는 오늘 구글이죠 알파벳, 예, 알파벳. 내일은 네. GM하고 애플 네. 이제 마지막 어닝 시즌의 정점을 향해가는 아마 이 종목들이 피날레를 그럴 것 같아요. 않을까?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 트 대통령 트위터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더니만 트위터에 지금 이 사진을 갖다가 착 대문에 올려놓더라고요. 이게 아마 지난 주말에서도 위스콘신에서 그 마가 랠리 같아요.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그거. 여기 보니까 지금 이거 다 누가 이거 나눠줬겠죠. 다 뒤에 다 나눠준 이거 그 뭐라 그러나 이런 거 갖다가 피켓이라 그러죠. 네네. 이거 자기 돈 들여서 갖고 올 사람 잘 없을 거고. 이거 들어갈 때 다 나눠주겠죠. 아, 다 나눠주겠죠. 예. 예. 이게 나라냐 뭐 이런 것도. 예. Build the wall. 장벽은 계속 장벽을 계속 쌓고. 네. 그다음에 fighter. The world. 좌우지간 장벽 쌓는 거 끝장을 봐라. 이런 분위기고 예, 네. 3.2% 성장률 자랑하면 하고요. 그 다음에 임포턴트리 더 중요한 거는 대문자 썼네요. 인플레이션이 매우 낮아. 이렇게 얘기하고 레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이래도 금리는 내려야 된다. 연준이. 야 3% 성장하는 나라에 하다못해 금리 3%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2%도 안 되고 자, 금리를 내려라. 뭐 이런 식의 상황이죠. 보다 보니까 이러네요. 이 정도 모이네요. 대단합니다. 트럼프의 재선은 따놓은 당상이냐. 여기 지금 민주당에서는 조 바이든, 오바마 대통령 때 부통령 했던 양반. 네네네. 그 얘기는 오늘은 못하고 다음 기회에 있을 때 두 사람 또 재밌게 돼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갑자기 좀 웃음이 나왔는데 월스트리트하고 왜 이렇게 그러니까 월스트리트는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얘 보니까 유가 내가 전화했더니 바로 내렸어 이렇게 그랬더니 전화 받은 사람 아무도 없대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또 투닥투닥거리고 싸우고 예, 있더라고요. 근데 예. 맨 마지막에 보여주는 사진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월가에서 나오는 얘기가 지금 바로 요거 것 같습니다. 현재 재임하는 대통령의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요? 고용 좋고 물가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또 그리고 월급은 계속 올라가면 다른 경제 지표 안 좋아도 그것만 봐도 재임 가능하다. 근데 지금 그 분위기를 계속 느끼게 하는 거니까 일단 현직의 네. 프리미엄이 있는 그렇죠. 와중에 네. 크게 실적을 야 누가 봐도 이건 말도 아니다 싶으면은 이제 안 되는 거지만 어지간하면 되는데 그렇지만 아니면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어쨌거나 증시는 계속 붙들어 매고 싶겠죠. 그럼요. 예. 그래서 이번 FOMC가 상당히 주목을 끄는 겁니다. 지금 연준은 여기서 이제 입장을 밝혀야 돼요. 이렇게 지표가 좋게 나오고 성장도 좋게 나오고 다 살아나고 있는 와중에 인플레만 낮아요. 네. 지표상으로 네, 인플레만 네. 낮아.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인플레가 낮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달라는 게 시장의 요구입니다. 네. 오죽하면은 이 부분이 요즘 또 이렇게 외신에서 이렇게 언급되고 국내에서도 증권가에서 이렇게 리포트에 쓰다 보니까 IOER Interest Over Excess Reserve 해서 초과 지준에 대해서 연준은 금리를 주고 있어요. 이자를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22는 마이너스 0.4%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2.4%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단이 뭐예요? 2.5 아닙니까? 2.2에서 2.5인데 2.4%예요. 그런데 진짜 시장에서 연방기금금리, 실효연방기금금리 막 은행들이 자금이 없어서 연준을 찾아가서 빌리기도 하는 그 자금이 2.44% 정도 되고 있어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건 무슨 소리냐. 그 초과 지준의 2.4%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적어도 자금시장에서 이 레벨은 넘지 말아줘 하는 레벨이거든요. 왜?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 IOER 논쟁이 좀 궁금하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 그림을 못 가져와서 제가 그냥 말로만 설명드립니다. 연준에다 그냥 이렇게 초과 지준을 넣어두면 2.4%가 나와요. 응? 그러니까 누가 통화를 푸냐고. 그런데 예. 2.4% 네. 이자가 나오는데 시장에서 다들 자금 구하다가 보니까 2.3%, 2.35%, 2.4%쯤 와서 2.4%를 넘어서기 시작하면은 얘들이 연준에 넣어두기보다 그래? 2.41%, 2.41%로 빌려가겠다는 은행들이 인내해서 그쪽에다 풀 거 아닙니까? 지준으로 쌓아둘 게 아니고. 네. 그러다 보면 시장은 뭐죠? 결국 2.4로 수렴하겠죠. 네네. 그러니 그 이른바 IOER, 초과 지준에 대한 금리는 시장, 자금 시장에서의 상단을 갖다가 유지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어렵게 나오는 시황들 중에는 조금 고급스럽게 나오는 시황들 중에 이번 FOMC의 관전 포인트는 이 IOER을 갖다가 다음은 몇 BP라도 낮추는가? 그게 이제 그것도 또 하나의 금리 인한 거예요. 그렇죠. 또 예, 예. 연방기금 예. 금리를 갖다가 낮추는 게 아니고 그거라도 낮추면 뭐다? 그렇게 해서 자금 시장에 조금 자금이 빡빡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을 좀 낮춰줄라나 하는 그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과연 이 지금 재선에 온 마음이 가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임명권자가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very low, 인플레이션은 매우 낮아라고 대문자로 뻥뻥 찍고 있는 와중에 연준이나 파월 의장이 경기가 너무 좋네요. 우리 다시 또 금리 인상을 한번 또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파토를 낼 수 있겠느냐. 맞아요. 이런 어떤 관건, 이런 게 이제 그거죠.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시장도 그리고 외국인도 다시 이렇게 좀 사는 모습이 그렇게까지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들었다 다시 던지려고 지금 사는 척 한다라고까지 보고 싶지는 않고요. 뭔가 FOMC에서 그래서 이번 주만큼은 그래도 사상 최고치 경신 더블탑에서 멈추진 않고 그래도 조금은 더 안 가겠느냐 미국 쪽이 하는 쪽의 배팅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달러를 얘기하기 전에 금리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게 너무 다행이었던 네, 것 같아요. 네. 예, 달러도 그러면 달러가 어느 정도 금리가 어느 정도 인하되는 분위기를 감지를 한다면 달러도 조금은 덜 세야 되지 않을까요? 지표는 좋게 나왔지만 예, 예,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달러가 지난주에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경제 지표가 별로 안 좋게 되면서 우리 60원대까지 밀어올린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 예, 환율 흐름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달러 강세는 주춤해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네. 달러 인덱스부터 보시죠. 네. 네. 달러 인덱스를 보니까 이런 상황이죠. 자, 98을 넘었습니다. 이 98이란 것은 여기 제가 선을 끊었다시피 작년에도 한 서너 번 막혔던 굉장히 어려웠던 레벨이 열렸죠. 열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달러 인덱스를 결정짓는데 거의 한 6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57%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유로달러 환율을 보시면은 굉장히 이 1유로당 1.12달러가 중요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피보나치로도 그렇고 뭔가 이쪽에서는 그동안 막히지다가 자 여기서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만약에 시장에 말이죠. 1.12 정도에서는 이제 달러가 약해질 거야. 유로가 강해질 거야 라는 어떤 포지션이 많았다고 한다면은 즉 유로 롱 쪽으로의 배팅이 강했더라면은 이게 1.12라는 중요한 레벨이 깨지면서 이 정도로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즉 손절이 나왔다면은 저거보다 더 음봉이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밑으로 더 떨어져서. 그런데 그렇지 1.12라고 하는 크리티컬한 레벨을 갖다가 뚫고 내려가는 유로인데도 불구하고 꾸물꾸물거리면서 가는 걸 보니까 저의 짐작은 그거죠. 저것이 유로가 좀 더 약해질 거야. 달러 강세가 좀 더 이어질 거야. 보다도 유로가 좀 더 약해질 거야에 대해서 딜러들이 더 많은 배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자기들 달러를 밀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달러는 밀려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네. 이번 주 아까 살펴보셨던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자 연준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IOER를 담은 얼마라도 낮추든지 간에 조금 더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아까 보셨던 수요일날 나오나요? 목요일날 나오나요? 유럽 쪽에 예, 예. 지표가 좋게 나온다면 자칫하면은 유로달러가 여기서 유로숏 세력들의 쇼카바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번 주가 그러면 그 지리했던 유로 약세가 마무리되는 주간이냐 즉 달러가 약으로 돌아주느냐 이것이 우리 증시에는 굉장히 단비가 되는 거예요. 달러가 강으로 가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고 자 그래서 우리 환율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 크죠? 크고 이 갭이 채워질 것인가가 금방 채워질 것인가 잘 안 채워지는가가 중요합니다. 마치 작년 10월 11일 날 발생했던 갭 채우긴 채웠죠 우리도 네네. 코스피에서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여기서 최악은 이거예요. 지금 RSI가 상당히 과매수 국면인데 이 꼴라면 힘든 거예요. 이 꼴라면서 쭉 가버리면은 힘드는 힘들죠. 겁니다. 예, 그렇게 되는 상황이 오면은 최악이고. 위클리로 보면은 지난주 얼마나 강한 상승이었고 시장이 놀랄만 했는지는 이 지난주 위클리 캔들 하나만 보시더라도 짱대 양봉이 나왔죠. 어쨌거나 이 선이 열렸을 때 저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표현한다고 한 게 시장은 뭔가 위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촉발되었고 그 전에 노르웨이 국부펀드 때 한번 깔딱함 했었고 네. 그게 약했다가 이번에 터졌고 그렇다면 지금 여기까지는 열어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중기적으로 이 채널 상단까지는. 지금 시장에서 이제 한 1180 쉽게 얘기해서 그동안 1140 아니냐. 예. 그러면 이거 열렸으면 그러면 또 1140에서 1180 아니냐. 이 얘기예요. 이 얘기인데 그런 상황이고.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시죠. 오늘 좀 바쁘네요. 엔원 환율 보세요. 네. 월간 차트입니다. 월간 차트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 느낌이 중요합니다. 엔원 환율이 즉 엔원 환율이 되었건 유로원 환율이 되었건 위안원 환율이 되었건 이것은 뭐죠? 지금 오른쪽 끝부분에 봐서 자꾸 위로 머리를 든다 하는 네네네. 얘기 위안입니다. 이거 175원 열리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네.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175원. 지금 172원 정도인데. 그 다음에 유로원. 유로원도 지금 이런 상황인데 조금 이렇게 다지고 올라갈 듯한 유로가 비싸지고 원화가 약해지는 엔도 비싸지고 이게 지금 선이 열리느냐. 만약에 이 선이 열리는 쪽으로 간다. 그리고 이 얇은 구름대를 결국 뚫고 올라간다 쪽으로 간다면은 그거는 결국 우리가 4월 마지막 주 4월 하순에 봤던 이 달러원 푹 뛰어 올랐던 게
여기가 그냥 단타로 한번 플레이하다가 이래 된 게 아니고 이건 뭔가 큰 기조적인 흐름일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조금 확인이 필요합니다.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우스갯소리를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건드리는 게 아니냐 그런 문제고 그런 상황이죠. 그때는 정말 뭐 이 97년의 외환위기나 2008년 상황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뭔가 우리 원화에 대한 어떤 공격 내지는 원화 자산에 대한 어떤 또 취약성이 드러날 수 있는 거죠.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 와중에 뭐 리디노미네이션 얘기 슬슬 나오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뭐 그런 좀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아진 시절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보지물 그 한꺼번에 또 금융시장에서 통틀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를 떼면 유럽 봐야 되고 미국 봐야 되고 연준 봐야 되고 환율대로 봐야 되고 같이 섞어서 봐야 되고 총 정리를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죠. 시간 좀 부족하지만 우리 시장에 이건 필요하니까. 대해서 우리 시장 우리 시장은 요선 생명줄입니다. 코스피 일간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선, 지금은 이 선이 오늘 지금 박값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차트 만들 때는 이 정도였는데 지금 제법 오르고 있네요. 상승폭이 한 20포인트 되나요? 코스피가? 지금 현재 18포인트. 18포인트. 그렇다면 이거보다 상당히 더 이렇게 오늘 캔들이 위로 좀 양봉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기사들 보면은 깝깝하죠. 그죠? 상장사 1분기 영업 작년 대비 42% 감소. 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물론 기아차, 현대차 이런 데는 또 좋아진 데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 상황이니까 아직까지는 이 선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선이 역할을 하는 와중에 당장 우리가 먼저 무너지기는 이미 많이 지난주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부진했으니까 그런 가운데에 앞서 정리해 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보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죠. 또 내일 뵙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